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5월 3일자 여러분들과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될 지지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AI 관련 이슈와 함께 주가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던 이날도 보시게 된다면 장대 양봉과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지지할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빠지는 동안에 거래 대금이 계속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저점 라인 이 2만 원대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AI 관련 섹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25,000원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눌린 시점에 이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많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3만 원대를 본격적으로 뚫어주는 시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25,000원대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는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3만 원대,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이 가격대를 거래 대금을 얼마나 동반하면서 뚫어주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한글과 컴퓨터 관련 AI 섹터에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 매일같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앞으로 2분기까지의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이를 토대로 이번 5월달 말에 공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들,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도 한글과 컴퓨터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읽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식감해소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처럼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식감해소하실 수 있게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시간 상담도 바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7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식감해수만 걸어두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18%, 19%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은 9%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11% 장중에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9시부터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분석 모두 끝내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비법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법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저점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가능성,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관련 반도체의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의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매수를 왜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